우리 학교에 여장 남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출입해 학생들의 불안이 컸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일 종합상황실에 본교 체육대학의 샤워실 탈의실에 여장 남자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관리자들이 출동했지만 용의자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에 총무처와 종합상황실에서는 신고된 해당 샤워실과 탈의실에 대해 불법 동영상 촬영 기기 설치 점검을 실시했으며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탈의실에 주의문을 붙이고 CCTV를 통해 확보된 용의자 사진을 경비실에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로 추정되는 단계일 뿐 확정할 수는 없었기에 해당 사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량이 지난 4월 17일 학교 커뮤니티에 생활관에서 여장 남자를 봤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이어 ECC 종합상황실 앞에 노출되어 있던 학교 측의 용의자 사진과 체육관에서의 목격담들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에서 밝힌 남성과 사진 속 용의자, 학생들이 목격한 남성의 모습이 매우 비슷해 동일 인물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도 여장 남자가 본교를 출입한 사건이 있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이러한 일이 반복될까봐 ECC 지하 4층 등 외부인에게 개방된 곳에 가기 불안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여장 남자가 들어온다는 소문도 들었고 사진도 막 돌아다니고 그런데 학교에선 어떤 조치를 하는지도 잘 모르고 화장실까지 출입을 하면 저희 입장에선 좀 불안해요. 이에 총무처는 해당 사건 이후 CCTV의 개선을 꾸준히 이뤄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본교에 설치된 CCTV 대수는 1,416대입니다. 2016년에 비해 83대가 추가적으로 설치됐으며 고화소로 바꾼 CCTV는 총 940대입니다. 2018년도에는 50에서 10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CCTV를 통해서 확보된 용의자 사진을 정관 경비실에 배포하여 현재 수배 중에 있습니다. 샤워실, 탈의실과 같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공간에 대한 CCTV 추가 설치는 영상기기 설치와 관련된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된 체육관뿐만 아니라 교내 전체를 대상으로 범죄에 취약해 있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에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EUBS 김우정입니다.